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AI 이야기. 허락하시면 사람이 될게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2001년 영화 AI에는 지능뿐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 데이빗이 등장합니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AI 소녀 데이빗과 인간 엄마 모니카의 이별 장면을 기억할 건데요. 데이빗은 자신을 버리려는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Why do you want to leave me? I'm sorry, I'm not real. If you let me, I'll be so real for you. 사람이 아니라서 죄송해요. 제발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허락하시면 사람이 될게요. 식스센스의 주인공 헨리 조엘 오스먼트의 미친 연기가 두고두고 뇌리에 각인되는 장면입니다. 멋진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도 보이네요. His love is real, but he's not. 그의 사랑은 진짜다. 하지만 그는 진짜가 아니다. 영화는 진짜가 아닌 존재가 진짜 사랑을 한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앨런 튜링은 1948년 지능을 가진 기계라는 역사적 논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계가 지능을 가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첫째, 기계가 인간의 능력에 맞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둘째, 인간이 지능을 창조한다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므로. 즉,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불쾌해서 인간 같은 기계를 거부한다는 거죠. 하지만 튜링은 1950년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또 하나의 획기적 논문에서 튜링 테스트를 공식화합니다. 지능이나 생각이라는 개념은 정의하기도 힘들고 그 의미도 모호하니 아예 질문을 바꾸자는 겁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말고 이를 인간이 판별할 수 있느냐로 테스트하자는 거죠. 튜링 본인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는 아마도 기계가 언젠가는 인간을 따라잡을 거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튜링이라면 영화 AI 속의 데이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줬을 겁니다. Your love is real and you are. 너의 사랑도 진짜고 너도 진짜야. 그는 튜링 테스트를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어디 한번 흉내내봐. 내가 맞출 테니. 게임입니다. 물론 튜링이라면 말의 뉘앙스를 살짝 바꿨을 겁니다. 어디 한번 맞춰보시지. 내가 진짠지 아닌지. 그는 컴퓨터가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면 컴퓨터도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튜링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The Imitation Game은 다들 아시죠? 영화에서 앨런 튜링이 동성애 혐의로 형사에게 취조당할 때 나는 인간인가 기계인가?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이빗의 이별처럼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인데요. 인간이 멋대로 정한 인간성, 즉 인간다움의 경계와 그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을 왕따시키려는 비인간적 폭력성이 노정됩니다. 데이빗이 인간의 범주에서 소외되듯이 튜링도 인간이 정한 정상적 인간의 경계에서 밀려납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 튜링은 인간성의 영역을 기계로까지 확장하려 했고 자신의 성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낀 인간은 튜링을 인간다움의 영토에서 추방합니다. 성 정체성은 빌미이자 핑계일 뿐입니다. 튜링의 인간성 정체가 도마 위에 올려지고 튜링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문합니다. 나는 인간인가 기계인가? 이 모두가 인간이 멋대로 경계를 짓고 금을 그어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도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위원 입장에서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누가 기계이고 누가 진짜 사람인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우울증 환자와 정신과 의사의 대화입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맨날 여자들한테 사소한 걸로 꼬치꼬치 따지고 귀찮게 하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수 있나요? 제 남자친구가 저를 여기 병원으로 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요. 남자친구가 환자분을 병원으로 보냈다고요? 그의 말이 제가 늘 우울해 있대요. 병원에 오면 우울하지 않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제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건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환자분 가족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자, 환자와 의사 중 어느 쪽이 AI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금방 맞췄을 겁니다. 의사가 AI입니다. 제법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것 같지만 의사는 되게 상대방의 말꼬리를 이어서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말바꾸기 놀이인 셈이죠. 그런데 이 대화에서의 의사는 가상의 AI가 아닌 실제 AI입니다. 언제적 AI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966년에 요제프 바이첸바움이라는 당대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만든 일라이자라는 이름의 AI였습니다.
여기서 일라이자는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하는데요. 피그말리온이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자신이 만든 조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자신의 진짜 여자친구처럼 사랑한 그리스 조각가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조각상의 이름이 갈라테이아인 것도 재밌는데요. 그 어원이 우유인 걸 생각하면 피그말리온에게는 그야말로 우윳빛깔 그녀였던 셈입니다. 은하 갤럭시가 밀키웨이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그리스 신화를 모티프로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1912년 피그말리온이라는 제목의 희곡을 썼습니다. 극 중에서 언어학자 히긴스 교수는 동료 교수와 내기를 하는데요. 그가 언어 전문가이니 꽃을 파는 노동자 계급의 처녀 일라이자에게 상류층처럼 말하는 법을 가르쳐서 공작 부인으로 꾸며낼 수 있을까란 내기였습니다. 몇 개월 교육한 뒤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시도가 성공적이었는지 시험합니다. 일라이자는 두 번에 걸쳐 사람들이 자신이 귀족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일종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연극 피그말리온은 엄청난 인기를 누려 뮤지컬 영화 마이 페어레이디로도 각색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일라이자의 역할을 맡았고 영화도 연극 못지않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영화는 할리우드풍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사실 원작의 결말은 다소 우울합니다. 일라이자가 히긴스 교수에게 말합니다. 저를 말만 번듯하게 하는 괴물로 만들어놨군요. 영화 AI의 데이비처럼 일라이자의 고민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I'm not real. 난 진짜가 아니야. 이제 바이첸바움이 왜 AI의 이름을 일라이자라고 지었는지 이해했을 겁니다. 1912년 조지 버나드 쇼가 말로써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연극으로 발표했고 1950년 튜링은 인간이 아닌 기계도 대화로서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있다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1966년 AI 일라이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라이자와 대화하고 싶어 했고 거기에 바이첸바움의 비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AI 일라이자 역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일라이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했으며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라이자 효과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컴퓨터의 행동에 자꾸 인간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뜻합니다. 정작 바이첸바움 본인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AI 개발이 인간에게 해가 될 거라 생각해서 일라이자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케네스 콜비라는 정신과 의사가 의사 AI 일라이자를 염두에 두고 정신분열증 AI 페리를 개발했단 겁니다. 페리는 일라이자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본격적 대화가 가능했고 1970년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튜링 테스트에서 48%의 통과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1972년에는 드디어 일라이자와 페리가 격돌했는데 페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승부도 승부지만 페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아, 이제 더는 못 해먹겠네. 지금 저와 함께 튜링 테스트를 해봤지만 여러분 중 대부분이 이미 튜링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 놀라시겠죠? 다음과 같이 약간씩 훼손된 문자를 판독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를 CAPTCHA, 캡차라고 하는데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HU의 약자라고 합니다. 화면에 튜링 테스트란 글자가 보이시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70년 전 튜링이 제안한 튜링 테스트가 기계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니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일라이자와 페리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챗봇인데요. 오늘날의 챗봇은 일라이자나 페리처럼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 대화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능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답변이 가장 적절할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향상된 성능을 뽐내지만 아직 진짜라고 하기엔 뭔가 어설픈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영화 블레이드 러너나 허레스처럼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AI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과학에 의해 그 자존심에 여러 번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동설에 의해 우주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진화론에 의해 신의 영토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이젠 바야흐로 AI에 의해 마지막 자존심, 인간다움마저 위협당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허락하면 사람이 되려는 AI가 아니라 허락도 없이 사람이 될 수 있는 AI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인간 대 기계라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드는 것도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튜링과 데이빗에 의해서 보았듯이 이제 인간다움이라는 명확한 금을 지우고 좀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생각을 수용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미국의 전산학자 앨런 케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인간이 열등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꽃 한 송이를 쳐다봐도 이미 열등감을 느낄 것이다.